살벌한. 안녕하세요. 이 더운 여름에 이또 간고등어 이것도 먹으면 또 입맛 없을 때 옛날에는 굉장히 짰는데 요 최근에 내가 몇번해 먹어 보니까 그렇게 염도가 요새는 약해요. 요 쌀뜨물에 담그는 거는 생략하겠어요. 왜냐하면 이 자체가 염도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서 쌀뜨물에 담갔다 하니까 너무 싱거워요. 하나는 양념해 갖고 찌고 하나는 그냥 고등어 자체로 그냥 찌면 또 그것도 굉장히 개운하고 맛있어요. 그래서 귀찮은 분은 양념하는 거는 그냥 배우지 마세요. 찜통에다 10분만 찌면 돼요. 이렇게 한 손으로 된 거. 이게 원래 옛날 스타일이죠, 옛날에. 뭐 조림할 때는 이 대가리도 또 할머니들은 이런 거안 버려요. 여기서 또 맛이 난다고 그냥 이체로 다 하는데 요즘 젊은 분들 대가리 이런 거안 먹어. 꼬리 지느러미, 꼬리 대가리 잘라내고. 그냥 그 대신 이제 소주나 청주에 한 번은 이제 씻어야죠. 요큰 걸로다가는 양념을 하겠어요. 청주예요. 소주로다 해도 돼요. 그리고 청주 소주 없으면 그냥 소금물에 뭐 약간의 레몬이나 식초 하면은 조금 비린내도 제거되면서 또좀 단단해지고 살도. 이거 다 손질돼서 그거 한 거라서 밥솥 먼저 좀 더러운 거나 뭐 있으면 손질해서 뜯어내면 되는데 이렇게 다 깨끗해요. 씻어놨으니까 요건 이제 이렇게 놔두고 양념장을 만들게요. 고추장 두 숟가락에. 요거 지금 고등어 400g짜리니까 좀 약간 큰 대고등어 한 마리 기준이에요. 저염이라고 해도 간은 그렇게 또 세게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. 된장도 두 스푼에 설탕 그래도 한 스푼 정도 들어가요. 여기다 다진 마늘 넣고 다진 생강 조금. 또 고등어에 생강이 좀 들어가야 돼. 너무 많이 들어가면 쓰지만. 그리고 후추 약간. 그리고 이제 여기에 독특한 양념이 천초가루. 우리가 흔히 산초하고 제피를 혼동하는데 요거는 산초 향은 달라요. 요게 이제 천초라고 하는 제피예요. 그래서 요 제피 가루를 넣는데 우리가 제피를 좋아하는 집이긴 해도 이거는 한 번에 많이는 안 넣어요. 입이 왜 해서 조금 넣어요. 오늘은 특히 요 생잎이 있어서 요거 한 4분의 1 티스푼 정도 되거든요. 이거는 호불호가 갈리는 양념이긴 한데 요 정도 넣어갖고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 않을 거예요.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 더 넣었으면 싶을 정도. 요거는 보여주려고 가져온 거예요. 이게 산초는 여기 안 들어가요. 이제 파 조금 들어가야겠지? 한번 쪄서 중간에 양념을 다시 한번 더 발라줄 때 그때 넣을게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이 됐어요. 연잎 없으면 그냥 찌면 돼요. 근데 이제 우린 연잎이 있으니까. 연잎을 이렇게 사서 냉동에 넣어놓으면 한 1kg 정도 사면 그때 제법 이렇게 요긴하게 한 번씩 써요. 그늘에서 한 2, 3일 말려 시들시들한 거. 그거를 이제 이렇게 진도 많이 나오고 연해서 또 양리작용도 있어서 또 몸에도 좋잖아요. 요거 그냥 두 겹으로 해볼게요. 요거 큰 거. 양념장을 그냥 한반 조금 넘게 이렇게 발라. 그렇게 해서 찌고.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쪄졌을 적에 그 위에다가 한번 더. 왜냐면 이 양념장은 뭐 이거는 꼭 익어야 되는 양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. 뜯어놓는 이렇게 놓고 나머지도 이따가 또 그렇게 올려주면 될것 같아. 이거를 얘를 덮어버리면 나중에 막 물이 생겨서 막 흥건해. 그러니까 이렇게 열린 채로 오픈 해갖고.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때 올려놓고. 그다음에 연잎 없을 때. 연잎이 없을 때는 뭐 볼을 깔아야겠지. 요새는 이제 볼보다는 그냥 이렇게 이런 찜 시트. 그냥 이게 없는 사람은 제일 쉬운 거는 그냥 소주나 정종으로 한 번씩 닦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놓고 한 10분 정도 찌는 거예요. 찌는데, 근데 이제 조금 멋을 부리면 뭐 이제 이렇게 실고추. 근데 요거는 멋으로 놓는 거지. 요 실고추가 들어갔다고 여기서 매운맛은 전혀 안 나. 그랬을 적에 이제 결국은 좋은 거는 청양고추. 그냥 이렇게 청양고추 몇 개씩 이렇게 해주면 요게 또 개운해. 매콤한 맛이 들어가서 청홍으로 하면 더 이쁘니까. 그러면 자얘 하나만 이렇게 갖고 쪄도 좋은데 지금 저 옆에 이제 양념 안한 거를 좀 찔라고 하니까 옆을 조금 자리를 조금 땡겨서 고한 옆에 얘를 넣는 거야. 한 마리밖에 안 들어가겠다. 저두 마리는 다안 들어가.
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, 15분 그 정도쯤은 보통 익어요. 고등어 한 마리 그렇게 졸이면 중간 점검.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뭐지 할 찔 때는 눌러보면 쑥쑥 들어가면 그리고 뭐가 한 무더 나오면 익은 거죠. 요 위에 고명처럼 올릴 거 너무 이건 또 생으로 먹어도 나쁘니까 약간 이렇게 파도 좀 올려주고 양념 속에 조금 들어갔지만 요게 청양고추니까 제피 향이 좀 나네. 난 아주 이 제피나무를 집에 키우는 게 너무 기뻐.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서. 요쪽에는 뭐 굳이 더 추가할 건 없어요. 뭐 깨나 조금 뿌리든가. 요렇게 해서 한 2, 3분만 더 쪄서 요 살짝 한 소끔 이렇게 뜸만 들으면 이제 익었어요. 아, 이 양념 마저 발라준다. 너무 제피 잎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양념을 깜빡했쇼. 양념 딱 맛있다. 너무 짜지도 않고. 이렇게 일단 건져 놓고 요거도 꺼내. 이렇게 해서 고등어 지금 두 마리 연잎이 있을 때 양념을 올려서 찐 거. 이거는 요리예요. 손님 왔을 때 내놔도 충분히 환영받는 그런 요리.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귀찮고 집에 연잎도 없고 그렇다 그럴 때는 이렇게 요거 진짜 개운해요. 이 양념 없을 때 요렇게만 해도 요렇게 해갖고 그냥 찬밥하고 같이 먹어도 쌈 싸서 먹어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고등어 갖고 간 고등어 안동 간 고등어 한여름 또 땀 많이 흘리고 할 땐 조금 염도 있는 것도 좀 먹어줘도 좋고 또 입맛도 돌아와요. 그렇게 해갖고 또 해서 또 고등어 사다가 쪄서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